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맛있고 멋있는 중고차 썸타랍니다. 요즘 저희가 좀 텐션이 좋아졌죠? 예, 우리 준수랑 아주 텐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문의량도 많이 좀 늘었고 또 주말인데도 한번 힘차서 힘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시스 DH가 여러분들 1,000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너시스 라인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고급 세단, 정말 편안한 세단의 대명사잖아요. 얘가 오늘 얼마에 나왔냐면요, 약 1,000만 원에 판매 예정인데요. BH 기준으로 봐도 BH도 지금 연식키로 수가 짱짱하면 약 900만 원, 1,0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에 반해 얘는 모델이 한번 바뀌었어요. 자, 근데 1,050만 원에 한번 판매를 해볼게요. 실내 베이지 히트에 오늘 기가 막힌 제너시스 DH 지금부터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4년 2월달 등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이제 21만 4천 키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은 뒤쪽에 휀다랑 도어 판금 두 곳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제너시스 DH G330 모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게 금액이요,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에 DH를 BH 가격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 제너시스의 DH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얘가 사실은 진짜 고급 세단의 우리나라에서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얘부터 후륜구동,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에요, 그랜저까지는요 전륜구동, 제너시스부터는 후륜구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승차감이 완전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고급차로 간다라고 하시면요, 국내에서는 제너시스가 유일하죠. 그런데요, 얘가 오늘 키로수는 20만 키로 주행을 했지만 얘가 330 등급, 380 등급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배기량 차량들에서 키로수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에 좀 불과합니다. 그래서 20만 키로가 되어도요, 사실 내구성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한 30% 정도밖에 안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해 오늘 제너시스 DH가 가격이 1,050만 원이면 BH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금액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 나오는 차는 저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처음 보는 가격의 제너시스 DH입니다. 1,050만 원. 자꾸 강조드리는 부분은요, 금액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관 컬러가 은색이냐? 아니에요. 다크 그레이 색상의 쥐색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도요, 풀 베이지 인테리어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조합 좋고요. 사고도 뒤쪽에 판금 두 곳 이렇게 적용된 모델이 있고, 헤드램프, 기본적으로 헤드램프 부분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안개 등 전방 세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수가 봤을 때 제너시스가 어떤 느낌이지, 우리나라에서? 그 명실상부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치? 네. 이게 사실은 20대 때는 탈 수 없는 차. 맞아요. 30대 때도 타기 어려워. 거의 대부분 오너들이 40대. 그러니까는 내가 좀 사회적으로 위치도 좀 있고 친구들 만날 때 좀 고급차스러운 느낌을 줘야 되고, 뭐 기름값을 좀 내긴 해야 되긴 하지만 대신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이런 차량들이 뭐가 좋아? 감가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반떼 AD도 1,000만 원, 제너시스 DH도 지금 1,000만 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가격이 오늘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자, 이렇게 휠과 타이어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 인테리어가 또 베이지예요. 베이지 컬러로 운전석, 네, 이렇게 조석. 그리고 뭐 옵션은 말할 거 없죠. 뭐 양통풍에 뭐 내비게이션 각종에서 옵션은 뭐 워낙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도 생각보다 키로수 대비해서 실내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장거리가 좀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뒤쪽도 휠과 타이어 깔끔하고요. 제너시스 G330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도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트렁크는 진짜 넓어요. 얘가
골프백은 진짜 한 5개 정도까지 들어갈 정도로 트렁크 공간 진짜 여유있게 빠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얘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20만이 넘어도요. 사실 제너시스 이렇게 고급 대형 세단 치고요. 유지비적인 부분, 정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싸지가 않아요. 독일차 대비해가지고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엔진 미션 관련돼가지고 뭐 수리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정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다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너시스 DH는 1,050만원이라는 금액은 처음 보시는 금액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 확실히 이제 베이지 컬러는 너무 예쁩니다. 아주 예쁘고 부엌 쪽에 이제 이렇게 오토 윈도우 전동 접이 부분 그리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유구 트렁크 버튼 조향 이렇게 밝기 조절 올라가져 있고요. 이쪽에 볼륨 버튼, 우측에 크루즈 기능, 아래쪽에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21만 키로고요. 키로수 대비해서 엔진 소음 상태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좋은 느낌의 상태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트 상태 간단히 보여주시면 조수석, 리어 모두 다 이렇게 시트 상태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하이패스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센터페시아 쪽에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기능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날로그 고급 시계 올라가져 있고 버튼 시동, CD 플레이어, 또 아래쪽에 이제 공조기 미디어 버튼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열선 통풍 기능, 열선 핸들, 전자 파킹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컵홀더, 그리고 아래쪽에 시가젯도 양쪽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저렴하게 금액 뭐 1200, 1300이 아닌 단돈 1050만원에 제너시스 DH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 놓치지 마시고요. 제너시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제너시스 DH 정말 최저가 판매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0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많이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많이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